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는데요. 고문 찬양이 아니고 고문 제가 신명도 찬양인데 어려운 게 아니고 원산지 재배지 출항지가 다 광주입니다. 군 생활할 때가 제가 3년 그때 나가셨고요. 딸 하나, 기집애 하나, 공주 하나, 이렇게 있대요. 같은 거. 딸, 기집애, 공주, 그 다음에 이제 또, 8년 뒤에 멋있는 거 같은 게. 아, 네. 결혼하자, 한번밖에 못 했는데, 그건 뭐죠? 여기 오기 전까지는 6시 반까지, 공회장 수술해서, 대한 수술 산업 좀 하시고, 인사입니다. 어제 칼럼을 이제 뭐 이렇게 인간지 칼럼을 가만히 모시는 걸 쓰면서 칼럼을 이제 미리 쓰지 못하잖아요. 시사 칼럼 같은 경우는 왜냐면 뉴스피드가 갑자기 막 바뀌어집니다. 그 전날부터 많이 쓰게 되죠. 쓰게 되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이제 그리고 몇 시간 만졌습니다. 언뜻 생각이 선수로 한 통의 로드 보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 또 하면서 예전에 제가 김밥 장사를 일주일을 김밥 장사를 세게 했었어요. 마을동 요역으로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데 오기로 한 날 또 복잡해져 갖고 못 오고 그런데 제가 전에 이제 그 캐톨릭 정의평화위원회 거기 이제 진행자가 쭉 하면서 신부님들 모시고 하는 중에 이제 그 서울에서 뭐 이제 그분들 표현으로 뭐 거의 장례를 못 치르고 20일 이상 이렇게 투쟁을 했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죠. 그분들 오시면 이제 드리려고 김밥을 사놨다가 또 못 아물면 그거 못 버리니까 이제 정경대 갖다 주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정경대 이거 드세요 하고 이제 갖다 주고 이렇게 마지막에 오게 돼서 이렇게 이쪽으로 다 가운데가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 그래서 조금 뒤로 가가지고 정성에서 이렇게 넘어온 뒤에 쪽으로 담양으로 돌아서 그쪽에 가서 이렇게 김밥을 만들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칼럼 쓰면서 역시 가까운 김밥으로도 말기하고 좀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의 여러 가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 살리는 일이나 죽이는 일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아내가 되고 또 며느리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내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디 가서 살림이나 자라지 뭐 이런 것 같고 살림밖에 하지 않는 뭐 여자가 알지 뭐 이런 표현들을 쉽게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살림의 반대는 뭐예요? 죽임이잖아. 살림의 반대가 죽임이라고 해요. 사실은 한 가정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제철 음식을 관심과 애정을 담아서 음식을 먹이고 철 따라서 입히고 재우고
사람으로서 신부님이 됐고 또 자식들이 됐고 남편을 이렇게 함께 꾸려가는 이 한 식구, 한 소품만 한 입으로 먹는 그 식구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원천에 우리가 인류, 국가, 민족 있지만 결국은 가장 살아남은 어떤 리빙 펑셔널 유니트는 가족이죠. 가정 공동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저는 살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우리 지역이나 사회인들 또 많은 인들을 살려가는 인도 또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는 살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는 복제의 일도 우리는 살고 싶은데 살리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게 저항하고 싸워갔던 거고 우리를 귀한 피조물로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억압하고 밟으니까 그걸 쟁취하려고 했던 행위를 또 하시는 개인적으로는 살림과 죽임의 연결선상이 일단 그런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시민운동이 됐건 행정의 일이 됐건 정치의 일이 됐건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자기들의 주장과 관점이 있지만 마지막에 낙하돼야 될 지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저는 좀 사자가 끼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언론은 교육 또 더 나아가서 종교까지도 과연 인간을 위한 종교나 종교를 위한 인간이냐 뭐 그런 식으로 파트들을 많이 이야기하듯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한 개인과 한 식구의 가정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글로벌 시티즌 이런 면까지도 살려내냐는 일이 아니냐. 그것이 생존의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일까지도 사실은 삶이라는 생각도 반대로 좀 더 깊게 하게 됩니다. 더 말씀드릴 것 없이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보시다 오셨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순환이 플루토닉 같아요. 혹시 이제 살림과 죽임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의 가장 비등점까지 와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옆으로 세면은 그런 전과가 있습니다. 85년도 기억이 되는데 영광 핵발전소에서 일했던 노동자와 아내가 얘를 사산했는데 죽은 아이가 태어난 거죠. 사산이라는 거죠. 남대도 모르죠. 바로 스피르버스라고 그랬는데 그걸 원인이 뭘까 하고 이제 부딪혀서 그걸 싸웠어요. 그때는 상대가 서울대 핵연구소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우리는 핵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일했던 노동자의 아내가 얘를 사산했기 때문에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환경옹해 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89년 그 일을 했었어요. 그걸 보시는데 지금 환경운동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지금 구조적인 일들이 또 당장 우리들의 일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의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근데 대개 우리가
판단하고, 하고 관망자부터 엊그제까지는 이런 표현했다가, 오늘은 표현이 바꿔지고, 그렇지. 안전하고. 뭘까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딱 근거는 두 가지잖아요. 이때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봐서 안전하다. 두 번째는 학문적 연구의 데이터에 의하면 안전하다. 근데 사실은 모든 상황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곧 그 말씀은 세계화와 지구천신 이런 화두를 우리가 이야기를 좀 옮겨가면은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가 글로벌 그러면 보통 생각했을 때는 맨 처음 우리한테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다가왔을 때는 금융위기 때 다가왔을 겁니다. 글로벌 위기. 근데 사실은 그것은 바꿔 말하면은 이코노 파이낸셜 면에서 나옵니다. 경제적인 금융 이것만 가지고 글로벌 우리한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맞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런 금융 경제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냐, 살아남을 수 있냐,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문제까지를 포함한 글로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방금 국제교육센터에 와서 글로벌한 감각을 익히고 입도 트고 귀도 트고 헤파업 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지 않으면 일자리도 구할 수 없는 곧 세계 경기,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이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맞물려가는 글로벌한 상황의 영향 구조 속에 태풍권 안에 있듯이 글로벌한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일터와 생존과 생활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글로벌 환경 속에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떨어지고 밖에 공부하고 가려는데 환율이 어쩌고 이런 면에서 생각하는 글로벌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일터와 직장이 구해지냐 안 되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는 문제까지도 사실은 바로 글로벌 연동이고 그냥 태풍이 우리한테 오냐 안 오냐 문제의 글로벌에서 이제 기후 생태의 문제도 바로 플루톤이 우리한테 이제 날라오냐 이런 상황에 와야지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우리는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 요즘 수명이 길어졌다지만 길어야 90년, 100년 이렇게 얹혔다가 사라지고 실은 주체는 이 지구별인데 우리가 마치 오너이냐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썰고 못하고 해서 이런 상황들을 점점 맞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를 그냥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증권하는 사람에 의해서 뭐 글로벌한 상황이 어쩌니까 내 증권이 내 주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일자리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직업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어떤 음식 하나, 식품 하나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냐 없냐는 문제까지도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글로벌 마인드 자체를 이제 다른 시각에서 좀 확장해서 우리가 볼 필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